안녕하세요. 플로리스트 겸 이벤트 플래너 송지후입니다. 오늘은 염란과 호염란을 이용해서 꽃다발을 만들어 볼게요. 그래서 먼저 염란과 호염란 그리고 다른 쓸 꽃들을 만들어 줄게요. 오늘 염란 그리고 이렇게 긴 게 호염란 그리고 반단 그리고 다육이 이렇게 사용해서 꽃다발을 만들어 볼게요. 먼저 염란을 접을 건데요. 염란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앞면이고요. 뒤에 줄기가 보이는 부분이 뒷면이에요. 근데 앞면 쪽을 이렇게 반으로 접어주시는데 이 부분을 확 접는 게 아니라 볼륨이 있어야 돼요. 이렇게 볼륨을 주세요. 이렇게 옆에서 보시면 볼륨이 굉장하죠? 이렇게 볼륨을 주셔야 돼요. 그래서 이 정도 부분에서 이렇게 확 구겨서 구긴 부분 쪽에 와이어로 이렇게 묶어주세요. 이렇게 만드시면 돼요. 그리고 또 염란이 있는데요. 이 염란은 호염란이랑 같이 접어볼게요. 호염란을 4-5개 정도 준비해 주시고요. 염란은 이 전과 같은 방법으로 접어주세요. 볼륨을 꼭 있게 이렇게 접어주세요. 그리고 호염란을 5개 정도를 같이 이렇게 잡으시고 염란보다는 조금 더 볼륨 있게 이렇게 옆쪽으로 하셔도 되고 가운데 오셔도 되고 상관없어요. 볼륨만 잘 주세요. 이렇게 볼륨 있게 이렇게 하셔서 와이어로 이 부분에 묶어주세요. 그리고 호염란만 묶어볼게요. 호염란은 끝에 길이를 어느 정도 맞춰주세요. 그런 다음 염란과 같은 방법으로 볼륨 있게 잡으셔서 와이어로 묶어주세요. 다음은 반달을요. 이렇게 잘라주세요. 자르시면 되게 짧죠? 그래서 이 줄기를 만들어줄 거예요. 이런 염란 줄기를 사용하시면 되는데요. 염란 줄기를 이렇게 자르셔서 이 줄기랑 이 반다의 줄기를 이렇게 합쳐주신 다음에 오아시스 테이프로 여기 줄기를 같이 잡아서 이렇게 돌려주면서 테이핑 해주세요. 네, 그러면 반다에도 줄기가 생겼죠. 반다는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됩니다. 그리고 다육식물인데요. 다육식물을 빼실 때 손으로 그냥 팍 빼지 마시고 여기 화분 끝을 이렇게 눌러주세요. 누르시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빠져요. 그러면 흙을 다 제거해주세요. 이렇게 깨끗하게 제거를 해주세요. 이렇게 제거를 하셨으면 와이어가 있어요. 얘는 굉장히 굵은 와이어예요. 굵은 와이어를 쓰셔야 돼요. 와이어를 반을 잘라주시는데요. 사선으로 잘라주세요. 이 다른 쪽도 사선으로 잘라주세요. 끝부분이 다 사선으로 자르셔야 돼요. 그 다음 U자로 이렇게 만들어주세요. 그리고 다육식물 이 가운데 쪽으로 이 와이어를 이렇게 넣어주세요. 네, 이렇게 넣어주시면 여기 와이어가 나오죠. 그러면 아까 반다 썼을 때처럼 염란 줄기를 자르셔서 여기 와이어에 다육식물 밑에 이렇게 대주세요. 그리고 와이어가 이렇게 두 개 있잖아요. 한쪽 와이어만 이렇게 돌려주세요.
그리고 이 부분에 오아시스 테이프로 이렇게 감아주세요. 그러면 다육이에도 이렇게 줄기가 생겼죠. 네, 이제 핸드 타이드를 잡아볼게요. 먼저 다육이를 잡아주시고 다육이 주위에 이렇게 옆란을 감싸주세요. 이런 식으로 감싸주시면 되는데요. 꽃 얼굴이 너무 이렇게 튀어나와도 이상하고 너무 들어가도 이상해요. 꽃 바로 줄기 부분만 가려질 정도로 옆란을 이렇게 감싸주세요. 그리고 옆란은 핸드타이드 잡으시면서 이렇게 구겨지지 않게 계속 볼륨 있게 잡아주셔야 해요. 네,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고 중간중간에 이런 호엽을 이런 식으로 또 넣어주세요. 이런 식으로 옆란과 호엽을 3개씩 처음에는 이렇게 잡아주세요. 이렇게만 해도 너무 예쁘죠? 그런 다음 다른 꽃들도 이렇게 사이에 넣어주시고요. 스파이럴로 잡아주셔야 해요. 이런 식으로 넣었어요. 그 다음 또 옆란이랑 호옆란이랑 같이 돼 있는 옆란을 여기 옆란과 옆란 사이에 넣어주세요. 이런 식으로 넣어주세요. 그리고 또 꽃을 사이사이에 이렇게 넣어주세요. 돌려가면서 이런 식으로 넣어주세요. 그리고 또 옆란을 넣어주세요. 옆란을 많이 넣어주세요. 꽃의 밸런스를 맞춰가면서 돔 스타일이 되는지 안 되는지 보시면서 이렇게 넣어주세요. 옆란과 꽃이 잘 어우러지게 밸런스를 잘 보시면서 옆란도 추가해주시고 꽃도 추가해주시고 이런 방식으로 넣어주시면 돼요. 꽃을 더 추가했어요. 그러면 또 옆란도 넣어주시고 이런 식으로 동그랗게 만들어주시면 돼요. 이쪽 부분에 반다 하나를 더 넣을게요. 꽃다발 하실 때 옆란을 사용하시면 꽃을 적은 양만 사용해도 굉장히 큰 사이즈의 꽃다발 효과를 낼 수가 있어요. 네,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요. 이제 남은 옆란을 넣어서 마무리를 해줄게요.
네, 이렇게 해서 동그란 모양의 핸드타이드를 만들어봤어요. 꽃은 얼마 사용 안 했는데 굉장히 커 보이죠? 네, 이렇게 다 잡으셨으면 여기 바인딩 포인트 부분에 묶어줄게요. 이 꽃다발은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와이어 말고 끈으로 묶어줄게요. 끈으로 여기를 네, 끈으로 이렇게 묶었어요. 네, 이렇게 다 묶으셨으면 이제 줄기를 잘라줄게요. 줄기 자르실 땐 항상 끝을 이렇게 뭉쳐서 이렇게 일정하게 잘라주셔야 해요. 이렇게 해서 꽃다발이 다 완성이 됐어요. 네, 이렇게 완성을 해봤습니다. 너무 예쁘죠? 이 옆란이랑 이게 너무 예뻐서 오늘은 포장을 안 할게요. 사이즈를 더 크게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옆란을 더 만드셔서 더 추가로 넣어주시면 돼요. 그러면 더 사이즈가 커져요.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옆란을 굉장히 좋아해요. 그리고 제인 페커라는 유명한 영국의 플로리스트가 있어요. 그 플로리스트로 인해서 옆란으로 만드는 꽃다발이 생기게 됐어요. 근데 이런 옆란 꽃다발 하실 때는 꽃을 굳이 뭐 장미 이런 거 안 하셔도 되고 옆란도 굉장히 오래가기 때문에 좀 오래가는 꽃들로 구매를 하셔서 만드시는 게 더 좋아요. 이런 반다라든지 다육식물 이런 게 참 잘 어울리고 더 오래 볼 수 있어요. 다른 꽃 사용 안 해도 너무 예쁘죠? 예, 이렇게 해서 오늘 옆란으로 꽃다발을 만들어 봤습니다.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